예, 안녕하세요. 도모브로더 최승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위기 대응 그 가이드라인이고요. 실제 위기가 딱 터졌을 때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고 당황하기 쉬운데 저희가 이제 많은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제 위기 대응 관련된 서비스를 하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만 좀 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케네디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붕을 고칠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굉장히 햇빛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에 이제 지붕을 고쳐야 되는 거죠. 비가 오는 날, 비가 올때 고친다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세션을 좀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같이 화창한 날 좀 지붕을 고치시러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주제 세 가지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통 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대응하는 기업이죠.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분명하게 좀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 설명드리고 실질적인 위기 대응 전략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세션을 듣고 나서 반드시 하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 이제 전략 시트라는 걸꼭 가지고 계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위기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위기가 딱 일어나면 이제 법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의 판단이 있죠. 전문가들이. 그런데 보통 여론에 대한 그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보통 어떤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 뭐 여론이 관심 사는 게세 가지거든요. 일단은 어떤 위기 사건이 터졌을 때이 사건 심각성,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사소하다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고 언론 보도도 안 되죠. 다음에 피해가 크다면은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건 누가 책임이 있는 걸까? 이 부분이 사실 오늘 그 브리핑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거고요. 다음에 이제 책임자가 규명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그 책임자는 어떤 조치를 할 거지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 여론의 관심사에 따라서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은 이제 대응인 거고 이런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이제 반응인 거죠. 이 극명한 차이를 오늘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에 공교롭게도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대캐피탈에는 이제 해커가 해킹을 당해서 그 해커한테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가 175만 건이 유출이 됐죠. 다음에 이제 농협도 이제 같은 그 시기에 그 해커가 전산망에 침투해서 전산망이 마비가 됐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슷한 사건이긴 한데 조금 이 고객 정보 자체가 물리적으로 유출이 된 사건이 조금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근데 두 개의 대응이 어떻게 좀 달랐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책은 하시되 또 지나친 불안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해킹의 전모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킹의 전모를 파악하고 제2의 해킹을 막는 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저도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 한계가 있고 또 아직은 확인이 덜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규정하는 대응을 했다라는 케이스를 보신 거고요. 그럼 반응을 한 케이스는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밝혀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점 머리 숙여 사과를 올립니다. 저도 이 사고가 나고 난뒤 바로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보고를 못 받고 제가 이 다른 방향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이 담당 소장 당신이 전한 거네. 뭐 문제 없이 회의를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당한 거나 제가 당한 건 똑같습니다. 요즘 뭐 그 재짓고 살 줄 아는 얘는 절대로 뭐 다하고 쓸 필요 없어요. 예,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셨고 앞에 케이스는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뒤에 케이스는 이제 반응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 거고, 자 여기서 보시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여기 직접 챙겨서 내가 책임자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여론이 이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난 책임질이 없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거기 IT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뭔가 책임의 회피성으로 들리겠죠. 사고는 발생이 됐는데 말이죠. 뭐 그 결과 어쨌든 그 현대캐피탈은 크게 등급 영향이 없었고요. 농협 사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예금 유출을 못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입었었죠. 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그 구분짓게 하는 게 요소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자, 위기가 터졌을 때 보통 많이들 당황스럽고 허둥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아니라 반응하기가 쉬운데 기본적으로 위기라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누가 가짜뉴스를 터뜨릴 수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건 그냥 외부 위협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면책 사건. 사건 자체가 사실이기도 하고 책임도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귀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 나눠서 인적이나 물적 눈에 보이는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귀책이고 좀 더 법제도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법제도 위반 같은 거는 내부 위반. 대부분의 그 사건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뭐 두세 가지가 섞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팩트가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위기 유형이 좀 변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지금 어떤 뭐 대표적인 가짜 뉴스랄지 루머 같은 것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을 논하기 전부터 이제 외부 위협으로 규정하는 거고요. 어떤 사건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은 이제 면책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우리나라는 재판이 두 번 열립니다. 한 번은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이 있고 하나는 여론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재판에서는 이제 법리에 대한 걸 따지지만 소위 여론의 법전은 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면책 사건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귀책이나 내부 위반은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에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저희가 이제 향후 조치에 신경 쓰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위에는 이제 좀 물리적인 어떤 인적인 사고가 있는 거고 내부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나 법제도 위반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부 위반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내부적으로 고위급이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도성이 의심이 된다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어떤 위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첫 단추를 잘 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좀 가져왔습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던 시기에 이 MBC 100분 토론에 그 패널로 참여한 분이 맥도날드에서 뭐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패티를 사용한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팩트는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위협에 해당되는 거죠. 뭐 책임을 논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입장문을 바로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지만은 일단 단순 부분, 일단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부분 정의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책임자 진명, 이것은 지금 어떤 무책임한 발언을 한 뉴라이트 재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에게
책임자를 지명을 했고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공직자 대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후에는 뭐 올해 20주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뭐 경제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국면 전환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단순 부인하는 전략, 큰 틀에서는 이제 책임을 부인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전략을 좀 수행을 했고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뉴라이트 연합 이 메시지를 내렸던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적 책임을 지게 생겼으니까 당시에 이어서 이렇게 뭐 해명 글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줬고 특히 맥도날드사에게 피해를 줘서 사과를 필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뉴라이트 연합에서 낸 성명이지만은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희생이 된 거죠. 그래서 희생자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위협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아니면 팩트가 아닌 증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런 팩트가 아닌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 대응을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전술 전략적인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유형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일부러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면책 사건으로 법적으로는 면책 사건인데 일단 보시죠. 2008년도에 개인정보가 담긴 CD가 강남 유흥가에서 발견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GS칼텍스에 무려 막 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는 이거가 어떤 개인이 범죄에 이용하려 이거 개인 정보를 이제 팔아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이제 개인의 범죄였어요. 그 회사의 어떤 차원의 그 팩트는 안 회사가 어떤 개입된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했는지 잠깐 보시죠.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도 피해를 봤지만 이 당시에 이제 GS칼텍스는 규책 사건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사과 전략을 곧바로 좀 썼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책임감을 깊이 책임을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행할 것들 사과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냈고요. 연이어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면 거기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면책인데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러는데 아까도 그랬듯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직원이 뭔가 일탈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그걸 기업하고 구분하지 않거든요. 왜 직원 관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 부분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책임 면책, 법적으로는 면책이지만은 규책에 해당될 정도의 대응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그 수사 진행 그 사건이랄지 진행 경과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스러운 것들은 이제 그 천만 명 정도 되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융정보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 관련된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책임 약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소해 주는 거죠. 어쨌든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이행하는 것들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 약속들을 계속 몇 차례에 거쳐서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들이 복사했다고 진술한 DVD가 모두 회수됐다 해서 우려 해소를 하면서 이제 걱정을 이제 그 완전 이제 해소를 시켜 드리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 사건은 큰 무리 없이 이 DVD를 유출한 분들만 이제 법적인 책임을 받고 기업 쪽에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은 그 도의적 책임을 넓게 잡고 사과를 빠르게 해서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 볼까요?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도 기억이 선명하실 겁니다. 그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인 그 마우나 리조트 강당이 이제 붕괴돼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학생 9명하고 이벤트 직원 1명, 그 10명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표면적으로 보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관리와 관련된 위기 대응 관련돼서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웅열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해 드립니다. 코오롱은 현재 사고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에 한 점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대응을 했던 케이스로 되고요. 물론 이제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어떤 지금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수습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고 다시 사과드리고 여러 가지 이행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코론 그룹 이러고도 끝날 수 있는데 이웅여 회장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봤었을 때 아 이거는 그 그룹 총수가 직접 챙기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면 이 케이스는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때 사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그냥 사과예요. 근데 뭐 이행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실망감을 안겨드렸고 큰 상처를 드렸고 근데 이제 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제 이게 사과의 주체가 대한항공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대한항공 내부의 직원들 임원하고 그 직원 사무장하고 이슈잖아요. 근데 사과를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면서 진정성을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사과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상이랄지 이행 조치랄지 약속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 등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내부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한 킴벌리에서 뭐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뭐 메탄올 허용 기준이 좀 초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품이 판매 중지되고 회수 조치되죠.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고요. 이런 경우 이제 일단은 문제가 됐던 그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조치했다는 걸 이행을 하고 다만 그 관련돼서 왜 그런 메탄올 초과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다만 인체에는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우려 해소 하지만 다시 사과를 하고 이행하는 조치들을 하면서 아주 크게 뭐 이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4.17이라는 게 이제 4라는 것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건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다음에 뒤에 있는 1.7이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대부분 17개 전략 중에서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명이나 그 어떤 전략의 이행 수위가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 17개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기조가 이제 책임 부인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사실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 없으면 책임을 부인하는 전략인 거죠. 반대로 코론 같이 아까처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통감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다만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좀 너무 그 본인이 실제 책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정말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법적인 책임 부분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 약화를 쓰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과를 할 때는 확실히 사과를 하기 좋은데 약간 책임 약화 전략이 병행됐을 때 이게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대응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책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사고를 수습을 하는 거고 책임이 없다면 책임 부인하는 전략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책임 부인, 팩트가 아닌 거죠. 가짜 뉴스가 이제 아까 뭐 우리 그 소고기 패티에 뭐 미국산, 우리는 호주를 쓰는데 호주산을 쓰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거는 단순 부인하는 거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약에 누가 퍼뜨린다면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나 그 누가 있는지를 지명하는 방법. 하지만 우리가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된 피해자가 있다면 좀 위로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다음에 이 사건 관련돼서 우리가 책임이 없는 사건인데 우리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공격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자죠. 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것이다. 두 번째는 책임을 어느 정도 그 약화시키는 건데 이때 전제 조건은 책임이 정말 매우 낮거나 아니면 실제 책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황이고 만약에 도의적 그러니까 실제 법적인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좀 클 때는 별로 쓰시지 않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사건이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우려할 사건은 아닙니다라는 어떤 안심을 해주는 아까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금융 정보 포함하지 않고 DVD가 다 회수됐다 이렇게 하면서 좀 우려 해소를 했었죠. 다음에 의도 자체는 우리가 좀 선의가 있었으나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자주 보는 또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의 의도는 이랬으나 안타깝게도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또 반론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재난 사고 이한 것들은 이제 불가항력 요즘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이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우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해당 사건에 관계 없을 때는 그건 관계가 없다라고 좀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한 전략인 거죠. 자, 책임 통감 전략은 위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책임이 있고 사건이 팩트 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책임 통감 전략을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일단 사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사과만 있다면 안 됩니다. 진정성 어린 사과는 뒤에 이행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피해자가 있다면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보상과 여러 가지 뭐 검찰 조사나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 다음에 이전에 어떤 취했던 정책들을 그럼 바꾼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발 방지랄지 이런 것들 이행에 대한 약속을 계속 천명하는 거 아까 코롱 그 사과문에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유동적으로 옵션을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미 경찰이나 여러 가지 국과수나 법원의 판단이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때는 전략적 침묵으로 조금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사안이 필요한 거고요.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제시하면서 상황을 조금 국면 전환하는 거. 아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일자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미에 넣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매트릭스가 만약에 위기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그냥 모여서 각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결론이 안 나오죠. 일단 이 사건이 외부 위협인지 면책인지 귀책인지 내부 위반인지 먼저 어느 정도 그 당시의 팩트를 그 당시까지 밝혀진 팩트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음에 여기 있는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검토를 하나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 친 거는 별 다섯 개가 많을수록 좀 유용한 건데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뭐 이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고 아무래도 외부 위협이나 면책 같은 경우는 책임성이 낮기 때문에 책임 부인 쪽이 좀 유효한 전략인 거고요. 그다음에 귀책이나 내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 통감 전략으로 아무래도 많이 좀 가겠죠. 다만 이제 내부 위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법제들 위반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임 약화를 굳이 쓰는 거는 권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귀책 사건인데 너무 과도하게 아니면은 너무 본질이 흐려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어떤 책임을 약화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병행돼야 된다. 하지만 중점적인 건 여기가 맞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만 가지고 회의를 해도 어느 정도는 반향은 금방 잡을 수 있는데요. 그냥 빈손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반응이 되기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본론적인 장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매트릭스 한 장만 있으면 될까? 요걸로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 4.17 전략 시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위기 대응 전략을 금방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그 서비스가 다르고 또 이제 제품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만한 위기 유형이 뭔지를 아까 이제 네 개 유형별로 그냥 한 가지씩만 고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네 개 사건을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위기 그 4.17 매트릭스를 참고하셔가지고 사건별로 기본적으로 대응 방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홀딩 스테이먼트라고 해서 이 전략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메시지에 필요한 답변 요지를 작성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모아놓은 게 전략 시트가 완성이 되는데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 위기 유형, 상황, 책임요 이 부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법적인 책임하고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귀책이 될 수도 있고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황 개요. 이 전략 시트는 제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 아까 이 사건 관련돼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다음에 이제 전략 옵션. 그래서 17개 옵션을 조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17개를 다 쓸 필요도 없고 보통 실전으로 제가 해보니까 뭐 5개 내외에서 거의 커버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더 이상 많은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닌 거고요. 어떤 한 케이스를 봤을 때 뭐 5개 내진 뭐 6개 정도의 전략을 조합해서 쓰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언론 법적 고객 조치들 필요한 조치들을 좀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전략이 쓰게 되면은 답변 요지 그래서 팩트에 대한 사건에 대한 개요 다음에 우리 입장 전략이 대부분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 홀딩 스테이먼트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뭐 적적으로 보도자를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리액티브하게 어떤 문의 전화가 왔을 때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이제 고객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지만 또 저희가 고객 정보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나리오를 좀 바꿨습니다.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바꿨는데 실제 실무에서 쓰이는 전략 시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CS에 불만을 가진 유튜버가 이거를 야 이거나 이 CS가 저 AS도 안 되고 잘 안 해주고 해서 제품을 화형식을 하는 걸 생중계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제일 판단은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없고 뭐 없거나 매우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외부 위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외부 위협에 대한 전략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정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충전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AS를 맡겼는데 아무리 여러 번 테스트를 해도 문제가 없고 혹시 몰라서 제3기관한테도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더니 이제 그 유튜버가 이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벤트를 하나 벌입니다. 공토에서 이 제품을 화형식을 한다는 그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제는 일단은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까 외부 위협이라고 정의가 일단 저희가 됐잖아요. 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전형적인 외부 위협 유형으로 좀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떤 제품을 불태운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된다면은 저희 이미지를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뭐 이분하고 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아까 뭐 제품 교환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정식적인 위자료를 또 요구를 했다라는 가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인 전략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제품을 불로 태워가지고 막 그 라이브로 보여주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악의적인 어떤 행위라면은 기업의 저희 명예에도 훼손되기 때문에 또 희생자 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뭐 공명전환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전략 옵션을 가지고 이제 언론 조치나 법적 조치, 고객 조치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전략이 쓰게 되면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홀딩 스테이먼트입니다. 답변 요지. 그래서 사건의 개요는 그냥 육하 원칙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팩트로만 그냥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저희 주요 입장이 이제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기사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인을 하는 거고요. 부인에 대한 근거들을 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품 속도 문제는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외부 전문기관도 동일한 판단 내렸고 뭐 필요하면 그런 증거들을 내놔야겠죠. 그리고 뭐
그 A씨가 구매한 동일 제품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없었고 이런 어떤 증거들을 누적이 될수록 저희 주장력은 되게 세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이미지 훼손하는 동영상 생중계한다면 이것들은 굉장히 좀 유감이다. 희생자 전략,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고 마지막에 이런 공격제 대응. 그러나 어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하고 또 내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걸 행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요 입장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미리 이제 전략 시트를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설사 다른 유형의 어떤 사건 자체는 다른데 유형은 만약에 외부 위협이라면 이 시트를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유형과 관련된 전략은 책임 부인 전략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략 자체가 막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외부 위협 같은 경우 이렇게 예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만한 게 또 뭘까를 생각해 보시는 두 번째는 이제 면책 사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이것도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놨는데 공유 창고 요즘 서비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옆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건물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 물품을 3천 개가 다 전소됐다. 자, 법적으로는 보면은 우리도 뭐 방제 시스템 법적으로 다 해놨는데 이게 일단 외부 옆 건물에 불이 나서 옮겨 붙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약간 좀 도의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맡긴 물건을 다 전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책 같은 경우로 이렇게 상정을 했고 기본적으로 상황 개요 정리했습니다. 옆동에서 발동한 게 옮겨 붙어서 전소가 됐고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뭐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고 했지만 옮겨 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화 사항들을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법적은 없지만 어쨌든 고객이 맡긴 물건을 전사했다는 부분에서 이 도의적 책임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조심해야겠죠. 우리는 뭐 불가항력적이라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여론이라는 부분 또 고객들이 그 입었을 건 피해에 대한 위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 위로 전략 또 불가항력적인 거를 조금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인데 이것은 만약에 화재보험에 들어서 어느 정도 뭐 보상이 된다면 그걸 밝히면 되는 부분인 거고 혹시 그 부분적인 부분 외에 조금 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보상이 있으면 더 추가하면 좋고요. 하지만 이 보상을 하느라고 비즈니스가 완전히 뭐 중단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보상 수위는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재발 방지 그래서 뭐 저희 모든 창고 건물의 방제 시스템 재점검하고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언론 조치나 고객 조치 내부 조치를 대응해 놓고 기본적으로 좀 상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딩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입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대응 전략에 따라서 사과, 또 불가항력, 또 위로 보상,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한. 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딱 이렇게 비슷한 사건은 아니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약간의 도의적이 있는 그런 면책 사건에 관해서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요 시트를 세 장짜리를 펼쳐놓고 회의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위기 대응에 대한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뭐 시간을 제가 좀 살펴보면 예 조금 여유가 있지만 좀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책 사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라인 취임 플랫폼인데 규책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법적인 것도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직원 실수로 개인 정보 유출되는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의도치 않게 실수에 의해서 뭐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어떤 실수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는 사건들 다음에 그 사건으로 그냥 2차 피해가 대부분 규책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책임을 통감해야겠죠.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자기 고객 정보를 USB에 가지고 가다가 흘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원의 개인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은 여론들은 그 기업의 직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건 일정 부분 도의적 책임도 굉장히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과 전략이 가게 됩니다. 사과와 또 이제 온라인 이제 이걸 주소 가지고 유포를 했다라는 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는 공격자 대응을 하는 거, 일단 필요하다면 이제 보상이나 수정 약속 같은 전략 옵션.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건인데 전략적인 건 한 다섯 개 정도 옵션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언론 조치나 법적 조치 이런 조치들 정리를 해놓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제 홀딩 스테이트먼트죠. 사건 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주요 입장이 굉장히 좀 조금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정확하게 사과 전략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과만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보상, 그다음에 우리가 뭘 이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그 기존의 정책들 그건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고객 정보 관리하는 걸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약속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규칙이나 이제 내부 위반 쪽, 책임이 있는 쪽으로 가면 이 사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아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과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과만 있었고 뭔가 이행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였죠. 자, 내부 위반인데 이것은 이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그 인적인 물적인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긴 한데 여기서의 함정이나 리스크는 뭐냐면 내부 위반했다는 걸 고위급이 몰랐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부에서 고위급이 묵인한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여론이 굉장한 비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반이 인적이나 물적, 아까 규책 사건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이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잘못하면 더 역풍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된 책임 통감 전력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 위생 기준 위반으로 영업 정지가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게 저희 속초의 유명한 그 만석당강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뭐 다 어떤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이행 조치해서 지금 뭐 만석 반도체 같이 거의 뭐 반도체 모자 쓰고 좀 해서 더 지금 커버리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죠. 전화 위복이 됐다는 걸 그런 걸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공유 주방 뭐 어떤 지점이 식약청 위생정보가 기준 위반이 돼서 30일 정도 처분 받았다 뭐 이 케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건 자체는 팩트고 책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사과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지점이지만 고객들은 뭐 지점 구분하지 않죠. 거기 그 지점이 문제면 다른 지점 다 마찬가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과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 약간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해당 지점의 문제일 뿐 다른 지점과 무관하다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어필하면 되는데 이건 여론의 행보를 잘 봐야 되고 실제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재발 방지 또 약속. 그래서 언론 조치 법정 내부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홀딩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팩트를 하고 당사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지점 역시 당국의 조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수습할 건지를 내놓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 거지 사과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이유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행 또 우려 해소 그리고 수정 약속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을 보셨기 때문에 아 대충 어느 정도의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 시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나고 하는데 사실 매뉴얼 작업도 저희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피해가 크고 위급한 상황에서 매뉴얼 들춰본다는 거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액션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 세 장씩이니까 12페이지 정도의 이런 전략 시트가 있으면 그 액션 매뉴얼로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뒤에 Q&A도 있고 해서 조금 같이 좀 설명을 마무리 드릴게요. 그래서 자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 일단 전략 매트릭스 이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 장을 가지고 계시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판단을 하고 17개의 전략을 조합을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실제 벌어졌을 때는 또 좀 허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파급력이 높은 사건들을 쭉 좀 브레인스톰 아이디어를 뭐 내부 워크샵을 하시던 그렇게 해서 네 개를 선정을 하고 그거별로 아까 그 전략 시트를 준비를 12장 정도 해놓으시면 이제 시트가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만 해놓고 위기가 안 발생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위기가 발생이 된다면 이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제 대응을 하시고 그러면 전략 시트가 실제 사건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전략 시트가 업데이트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 내부에 전략 시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매뉴얼이고 이게 가장 좋은 내부 훈련 자료가 됩니다. 별도로 뭐 이렇게 뭐 훈련 따로 뭐 이렇게 뭐 매뉴얼 따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은 걸 저희가 이제 좀 선정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 빠진 가장 흔한 실수인데, 일단은 작은 기업이니까 뭐 우리 큰 문제 있겠어라고 하는데, 이게 비바람이 칠 때 이게 작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비껴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 이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뭐 스타트업이고 작은 기업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근데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 관계인 거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크던 작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작으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는 생각은 스타트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분 연휴를 썼는데, 어떤 부서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너네 부서 문제인데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거나, 이건 이 회사에서 발생된 거고 저희 부서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같이 공동 대응, 필요하면 공동 대응을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대기업하고 스타트업 위기 대응 차이. 뭐 소위 이제 맷집이라 그러죠. 대응 자원의 규모의 차이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법무팀도 있고 변호사들도 근무하고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 인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자원들을 빨리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 뿐이지,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책임이 뭐 있을 때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책임 있으면은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제 수습을 하는 거고, 책임이 없으면 부인을 하고 그 책임 있는 자가 누군지를 지명을 이제 증거를 가지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이 항상 어려워요. 이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과를 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의적 책임 부분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보고서는 판단할지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뭐 판단이 안 쓸 때는 최악의 사정을 항상 상황을 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래서 GS 칼텍스가 굉장히 잘 대응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직원이 진짜 그 개인의 범죄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거는 개인의 범죄라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국민 여론들은 아니 회사에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어라고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책에 해당되는 전략으로 사과를 굉장히 빠르게 했고 이행 조치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별 타격 없이 잘 넘어갔던 거죠. 그다음에 사내 위기관리팀인데, 일단은 이게 위기라는 게 예고가 있으면 좋은데 예고가 없습니다. 근데 예고라고 하는 건 사실 위기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후 확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은 거는 그게 위기, 예방된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위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저들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별도로 위기관리팀 자꾸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건데, 별도의 위기 그 팀이 별도로 있다면은 실제로 그 각 부서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신속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구성원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 대응 업무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별도의 위기 관리 팀보다는 회사 내부에 그 보고 체계가 있으시잖아요. 거기 뭐 직원들이 있고 거기 팀장이 있고 임원급들이 있고, 이 보고 체계에 따라서 위기 대응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다만 이제 뭐 법무팀이랄지 뭐 홍보팀이랄지 기술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기 대응 때 검토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 대응에는 그 TF가 구성됐으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기 대응을 상시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 대응할 수 있는 뭐 대책 본부랄지 TF를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으로 별도 위기 관리 팀한테 해 놓으면 직원들이 우리 회사 위기 관리는 저 팀이 하는 거야라고 그냥 무감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것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네, 네 번째인데요. 이게 사전 위기가 중요하지만 내부 공론은 어렵고, 위기 관리에 대한 내부 사전 교육인데, 그 일단 우리랑 비슷한 업계에 있는 그 동정 업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 위기 이론을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이라면 인적 구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 웬만하면 같이 모이셔서 뭐 하루 정도 워크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위기 유형별 사건을 선정하고 아까 대응 시 그 전략 시트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발표도 하고 왜 우리 팀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다른 팀은 어떻게 대응 중은 저렇게 했는지를 토론하면서 가장 좋은 버전으로 업데이트 만들어 놓으면 전략 시트를 만들어 놓는 과정 자체가 가장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뉴얼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매뉴얼이 복잡하면은 복잡할수록 실전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구글에서 위기 관리 매뉴얼 치면 위기 대응 뭐 프로세스 이 위기의 레벨을 판단을 하고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뭐 좀 약간 한가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말 이 살 떨리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 들여다볼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매뉴얼이 복잡할수록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요. 스타트업 정도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략 시트를 저희가 서비스하는 기업이 저희가 글로벌 넘버원인 그 자동차 회사 서비스를 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이 전략 시트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충분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별도의 뭐 컨설팅을 받아서 매뉴얼을 막 200페이지짜리를 만든다는 건 오히려 과투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 시트를 만들어 놓고 서랍에 넣어놓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정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 회사의 어떤 위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별한 신호가 있는지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대응을 하는 건 이미 예방 가능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닌 거고요. 예방 파급력이 클수록 갑자기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고객 클레임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에러율 이런 것들이 통서의 평균치, 허용치보다 높아지면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뭐 표준편차 2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통계적인 거라서 뭐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월 평균 고객 클레임이 한 10건 정도 있고 표준편차는 2라고 하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표준편차 2를 벗어나는 거는 곱하기니까 4죠. 그러니까는 평균 10개 더하면 14건. 그러니까 평균 한 10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고객 클레임이 있는데 이번 달에 14건을 넘어갔다. 뭐 15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통계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신뢰구간 95%를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건데 뭐 이건 너무 이렇게 좀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략 시트를 잘 정리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부의 그 윤리적인 어떤 그 내부 규정이랄지 그런 것들 직원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일탈 같은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그 윤리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쭉 계속 병행이 된다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또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지금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강의에서 끝내지 않고 뭐 하나라도 좀 얻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아까 만든 전략 시트를 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뭐 명함도 주시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저희가 전략 시트 그 템플릿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템플릿을 가지고 뭐 올해 안에 뭐 좀 워크숍을 가셔서 우리 회사의 그런 위기를 뽑아놓고 거기서 한 네 개 정도를 추린 다음에 아까 전략 시트 한 사건당 세 장씩이니까 총 12장이잖아요. 그 정도를 갖고 계시면 정말 어떤 위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허둥대지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준비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케네디가 얘기하는 지붕을 이렇게 지금 해가 화창할 때 지붕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리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제가 했는데 이상 뭐 마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